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했다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마약 사건인데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진술까지 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미적거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.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입니다. 지난 15일 이곳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가해자는 여성이 3년간 교제하고 결혼 약속까지 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 김모 씨. 개인적인 일로 상의할 게 있다며 여성을 불러냈습니다. 김 씨는 A 씨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으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. 팔을 이렇게 붙잡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주사를 넣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만지지 말라고 이러면서 당황? 뭐 그렇게 했고 못 나가게 하려고 잡아 끌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왔어요. A 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김 씨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. 출동한 경찰은 펜션에서 김 씨가 범행에 쓴 걸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했고 김 씨가 인근에 버리고 간 승용차도 찾아냈습니다. 또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해 필로폰 양성 반응도 확인했습니다. 이렇게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도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김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. 김 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했는데도 이에 대해선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그제 체포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강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유수환입니다.